신이 외적이 쳐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특별히 거북선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당시 일본군의 북상 속도가 너무 빨라서 조선의 운명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유성룡이 증비록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적군이 함경도로 들어오니 두 왕자가 붙잡혔다. 이리하여 남북도의 여러 군현이 모두 적의 수중에 점령당했다. 이렇게 왜군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격해오니까 당시 명나라 중국에서는 이 현상을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해요. 중국은 왜적의 진격이 비록 빠르더라도 이렇게 빠를 수는 없을 것이라 의심하여 혹시 조선이 왜적의 앞잡이가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했다. 그가 조선이 너무 빠르게 무너지니까 혹시 조선이 일본에게 붙은 게 아니냐 하면서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빠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조선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느냐 했다는 거죠. 이렇게 선조는 피난을 가고 왜적들은 빠르게 올라오는 상황에서 조정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하게 되는데요. 다급해진 건 선조였습니다. 선조가 신하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물어봐요.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하겠는가, 속에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라. 이때 이항복이라고 하는 신하가 선조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가가 의주에 머물만 합니다. 만약 형세와 힘이 다하여 팔도가 모두 함락된다면 곧바로 명나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명나라로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유성룡이 깜짝 놀라서 선조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되옵니다. 어가가 조선 땅을 한 걸음이라도 벗어나면 조선은 더 이상 우리 땅이 아니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우리나라를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 임금의 어가가 단 한 걸음이라도 조선 땅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순간 조선은 더 이상 조선이 아니게 됩니다. 근데 유성룡의 이 말을 들은 선조가 나의 본심은 명나라에 내부하는 것이다. 이 내부라는 말은 빌붙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차하면 조선을 떠나서 명나라로 내가 들어가겠다 하는 거죠. 이렇게 조정에서는 뭐 명나라로 간이 많이 하고 싸우고 있는 동안에 우리 남해안에서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미 전쟁이 터지기 이전부터 착실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순신의 행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순신이 좌수영에 부임했을 때 왜적이 틀림없이 쳐들어올 것이라며 본영과 소속 진에 있는 무기를 모두 보완하고 수리했다. 그러니까 이순신은 이미 전쟁 이전부터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신립이 수군 폐지를 건의하게 됩니다. 신립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수군을 없애고 모든 병력을 육군에 집중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조정에서는 신립의 건의를 받아들입니다. 기록을 보면 경상, 전라, 충청도의 수군을 폐지하고 모든 장수들한테 육지로 올라와서 싸워라 이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수군을 없애고 다 육지에다가 집중시키는 전략을 했던 겁니다. 이 명을 받은 이순신이 아 그건 안 됩니다. 바로 상소를 올려서 바다의 적을 막는 것은 수군만 한 것이 없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싸움 가운데 어느 한쪽도 없앨 수 없습니다 하면서 수군 폐지에 반대를 해요.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조정에서 이순신의 건의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도 수군만은 온전할 수 있었다고 실록은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 이 수군을 폐지하려고 했던 이 조정의 전략을 이순신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막은 거죠. 이것도 정말 조선의 운명을 좌우했던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당시 우리 조선 수군의 주력 배인 판옥선인데요. 거북선은 사실 이 판옥선 위에다가 이렇게 뚜껑을 덮은 겁니다. 당시 거북선을 만들었던 기록을 행록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전선을 만들었는데 크기는 판옥선과 같았고 판옥선 위에 판자를 덮었다. 이 배가 바로 거북선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자 위에는 칼과 송곳을 꽂아 발 디딜 틈이 없게 하고 앞에는 용머리를 만들어 붙였는데 그 입으로 포를 발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거북선이 영화 한산에서도 굉장히 웅장하게 잘 그려졌는데 이순신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이 거북선의 생김새에 대해 묘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순신의 장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신이 왜적이 쳐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특별히 거북선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앞에는 용머리를 설치하여 그 입으로 대포를 쏘고 등에는 쇠못을 꽂았습니다.
어쨌든 이순신이 남해에서 그렇게 열심히 전쟁 준비도 하고 수군 폐지도 막고 싸움에 임할 각오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때 선조는 무조건 그냥 중국에 갈 생각밖에 없었어요. 선조 25년 6월에 마침내 임금이 중국으로 건너갈 계획을 정하고, 이러한 뜻을 적은 공식 문서를 중국에다가 보내게 돼요. 아, 내가 중국에 가겠다. 또 다른 기록을 읽어보면, 이때 우리나라는 연달아 중국에 사신을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중국의 속국이 되겠다고 애걸하고 있었다.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유성룡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군은 이미 평양성을 함락시켰고, 아침 저녁 사이에 압록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태가 매우 위급했기 때문에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까지 생각한 것이다. 근데 이 당시에 참 조선에게 큰 천운이 따라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금방이라도 들이닥칠 것 같았던 왜군의 선봉장인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을 점령한 이후에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다행히 평양성에 들어간 일본군이 더 진격하지 않아 민심이 다소 안정을 찾았고, 그 사이에 군대를 수습하고 명나라 원군까지 도착해서 국토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게 학자들도 되게 의아해하는 대목인데요. 당시 선봉장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성에 들어간 이후에 더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징비록뿐만 아니라 난중잡록이란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군이 평양에 들어간 이후에 더 진격하지 않고 마치 무엇인가를 두려워하여 감히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뭔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고니시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남해의 이순신의 수군의 승리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평양까지 올라갔던 왜군들이 더 진격하지 못했던 것은 당시 이순신이 남해에서 정말 기적의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남해 제해권을 장악하고 적의 보급로를 끊으면서 고니시가 더 진격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순신의 승전보를 거둔 조정이 이렇게 희망을 갖게 됩니다. 비변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전쟁이 일어난 이래 우리 조선은 한결같이 패전만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당항포에서 왜적을 상대로 이와 같은 대승을 거두었으니 이보다 더큰 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남해에서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보급로를 끄는 것, 이것 덕분에 고니시가 더 북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성룡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적군은 본래 수군과 육군이 합세하여 진격할 계획이었는데, 이순신이 적의 수군을 꺾었기 때문에 고니시가 비록 평양을 점령했으나 형세가 고립되어 감히 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때 만약 이순신이 적의 수군을 꺾지 못했으면 고니시는 당연히 북상을 했겠죠. 실제로 당시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을 점령한 이후에 조선 조정에다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지금 일본 수군 10만 명이 바다를 건너 북상하고 있는데 대왕께서는 어디로 가시렵니까? 하면서 조선을 약간 도발하는 듯한 편지를 보낼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이렇게 여유를 보였던 고니시가 이순신의 그 승리는 예상을 못했던 거죠. 고니시가 말하고 있는 이 일본 수군 10만 명은, 물론 이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좀 과장이 됐습니다만, 이순신에 의해서 차단을 당한 겁니다. 이 바다를 건너오는 일본 수군을 조선의 이순신이 꺾으면서 고니시 유키나가의 선봉대도 평양에 발이 묶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선은 시간을 번 거예요. 명나라가 들어올 시간, 군대를 재정비할 시간, 민심을 수습할 시간, 또 바다에서 이순신은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고, 이 전쟁의 전세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팽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5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순신의 한산도 해전, 조선이 전세를 역전시켜 가는 과정을 한번 사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